선생님, 전통 정자 밑줄 원리 높게 볼 수 있도록 다락 구조로 높게 지어진 곳을 유각이라고 하고 정관이 수하고 사방이 터진 곳에 지어진 곳을 정자라고 합니다. 밑줄은 고구려를 떠난 비류, 원조 황제가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비류가 머물러 나라를 세운 곳으로 지금의 인천 지역입니다. 네, 박물관, 참교, 과수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자입니다. 정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늘 시원합니다. 네, 정자에서 호수와 그리고 지금 물레방아가 돌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호수가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